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어우,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네.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그냥 우리 우선 비가 오게 되면은 먼저 확인하는 게 탱크. 네, 탱크 안에 물이 가득 찼네요. 밤사이 얼마큼 왔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온것 같아요. 자, 어저께 이제 작업했던 딸기나무들. 5줄씩, 5줄. 가장자리로 또 많은 양의 딸기나무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을 안 찍었는데, 곰치를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나눠서 심었어요. 덩이를. 네, 그래가지고. 여기 좀 자리 잡혔는데, 여기도 나중에 작업을 해서 여기도 좀 채울 거고, 여긴 다 채웠습니다. 이 부분 곰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 채워서 심고, 지금 비가 와서 딱 지금 아주 알맞게, 지금 아주 비가 와서 딱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깨끗하게 작업했던 제초 매트. 네, 이래야지 이제 걸어 다니기도 편안하고. 네, 지금 이렇게 왕산 딸기 지금 새로 심은 모습입니다. 이 배추하고 상추를 다 걷어내면 또 완벽한 또그 딸기밭의 본 모습이 딱 나오겠죠. 네, 이제 여기 한이랑만 빼고 다 심었어요. 자, 그 한이랑에 해당하는 그 나무들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은 두세 주가 필요한데, 한 주는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요거. 네. 그리고, 예, 네, 이제 없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런 데 캤던 자리에서 또 맹근이 또 올라옵니다. 뿌리로. 뿌리 번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을 생각입니다. 이식을 하는 거야. 뭐 다른 곳에서 잘 자란 것들을 이식을 하고. 제가 여기 있던 체리나무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옮긴 이유는 뭐 이렇게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기가 밤나무가 크게 자라면 이제 그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무 그늘 아래서 뭔가 이렇게 쉴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예, 미리부터 이렇게 딱 빼서 옮겼습니다. 예. 로망이죠, 로망.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집안에 나무 그늘 딱 하나 있고, 거기서 쉴수 있다라는 로망. 자, 이쪽에서. 이쪽도 아주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무를 쭉 심으면서 아주 좋은 그, 뒤뜰의 모양이 딱 생겼습니다. 구도가. 네. 아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고, 자, 아유, 어저께 아주 닭뼈하고 뭐 고구마 다 보시다시피 다 사라졌죠. 뼈는 가라앉았을 거예요, 얘네들이. 저렇게.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불물들이 떴다니. 네. 뭔지 모르겠는데 불물들이 좀 떠다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늘은 밥을 주지 말아야겠어요. 뭔가. 이렇게 요즘에 많이 줬더니. 자, 이제 오늘 우리 텃밭의 모습은, 네, 이렇게 비가 오는 아주 경치가 감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동파 방지암. 야,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네 여기 전기 시설도 보호가 되고 겨울철 이제 동파도 방지가 되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화덕도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서 진짜 이거 스텐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식기세척 다이예요. 다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응용한 거예요 제가. 네. 자 모든 것이 뭐 이렇게 텃밭에서는 버릴 게 없고 응용하면 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런 게 있어서 참 재밌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텃밭의 모습을 이렇게 쭉 발전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더 기대가 되고 더 이 자체의 그 장소가 되게 특별한 공간으로 뭔가 이게 다시 이렇게 변신이 될 것, 트랜스포메이션. 네. 변신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영어를 쓰냐고. 제 우리 아들 로보트 장난감이 있는데 헬로카봇이라고. 그거 맨날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이렇게 변신을 하거든요. 네. 지금 밭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즘에 여기 비닐하우스는 안 열어봤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그래서 이렇게 보온이 조금 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자라긴 잘 자라더라고요. 아유 어저께 탄 근육 하나를 안 챙겼네. 아유 여기 안에도 또 빠졌네요. 자 이쪽은 아주 한번 보기가 편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우, 제법 많이 좀 컸네요. 네. 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완벽하게 다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호박도 덮어주면은 또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이제 이쪽은 화초들을 좀 걷어내고 땅을 좀 골라서 이제 밭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네. 자, 이쪽에 왕 벚꽃나무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그냥 이렇게 주셨어요, 누가. 그래서 이런 건 관상용이잖아, 관상용. 보고, 아,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열매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하늘이 아주 그냥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네. 가을비.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비가 한번 세게 이렇게 오고 날씨가 또 바짝 기온이 하강하겠죠. 추워지고. 네. 자 오늘은 네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혹시나 미꾸라지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와봤는데 미꾸라지가 진짜 이제는 없네요. 네 없습니다. 땅속에 들어간 놈도 없는 것 같고 네. 자 근데 뭐 바닥에 이게 뭔 호수가 가라앉아 있었네요. 네 호수를 이렇게 자 이게 뭐 내년에는 또 이게 뭐 수영장에서 계속 키울 수도 있고 미꾸라지들이 저 상태로 잘 살면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물 빠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또 혹시라도
네, 다른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으면은 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행복한 또 주말 되시고,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